자, 그럼 이번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베트남의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취재진을 따돌려가며 의전 협상을 벌이고 있고 시내 곳곳에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현지의 이채연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채연 기자, 김창선이 하노이 시내의 한 호텔을 유독 오랫동안 점검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김정은의 숙소로 유력하다는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김정은의 숙소로 유력해졌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래기 조금 전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점검하고 나가면서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안들도 대거 배치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북 실무팀이 교대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전 협상을 이끄는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어제 회담장 후보지 물망에 오른 오페라 하우스를 답사했습니다. 오늘은 공안들이 이곳 울타리에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형식 문제보다 이제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의제 협상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의제 협상은 이번 주 후반에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2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북한 측이 언론에 일정 누출 등을 이유로 연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제 협상을 이끌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르면 내일 저녁에 들어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그보다 늦게 입국합니다. 일단은 내일 국무부 실무팀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